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.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서 자고 있는데 윈니와 아린니가 한 개씩 빠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. 보통 이런 꿈은 흉몽이라 하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할아버지께서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. 삼촌, 좀 괜찮으십니까?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다.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모르겠어. 할아버진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. 아버지는 친척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며 밖으로 나가셨고 전 할아버지와 단둘이 병실에 남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돌출이, 니 다 알고 있지? 니 며칠 전에 꿈꿨지? 예? 예. 그걸 어떻게... 그날 잠을 자는데 꿈에 네가 보였어. 그리고 네 옆에 저승사자가 서 있더라. 그래서 내를 데리러 왔는가 보다 했지. 난 이미 늦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.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. 그때 분명히 네 뒤에 누군가가 또 있었어.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있었다고. 그 뒤에 있는 누군가를 네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구나. 할아버지. 저의 이런 기구한 팔자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셨을까요?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신 할아버진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꿈에 절 찾아오신 할아버진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땐 제가 무속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.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그날 새벽에도 할아버지의 꿈을 꾸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절 노려보고 계시는 겁니다. 너무나 무서워서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죠. 그리고 그날 작은 할아버지의 큰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. 전 장례식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. 진작 알았더라면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전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때 친척분이 어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죠. 그 사진은 제가 꿈에서 봤던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어릴 적 사진을 들고 오셨던 것입니다. 하지만 저는 그것을 끝끝내 알아보질 못했던 것입니다. 절 원망스럽게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. 그 일로 저는 잠시 방황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.